전국은 각각 일한 대로 상을 주신데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빛도 다르더라. 그게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사람, 여기 성 밖에 있는 사람이 성 밖에. 열처녀 비교해서 수련 다처녀 신랑으로 다 그런 사람은 이제 들림받은 사람. 그 미래는 다처녀들은 지옥은 아니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은 성 바뀌고. 그 다음에 한 달한테 받아서 땅에 숨겨둔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바깥 어두운데, 성 밖은 바깥 어두운데 또 달라요. 바깥 어두운데. 이제 그건 지옥이에요. 근데 이제 그 지옥도 뜨거운 불, 유황불, 그 이제 네 번째, 왼쪽 염소, 바깥 어두운 데는 불은 아니어서 좀 낫겠지만, 슬피 운다고 그랬어요, 운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얘기 내용으로는, 성 밖에, 이분 얘기 또 다른 분도 들어보니까, 성 밖에는 이 세상이나 비슷하대요. 비도 오고, 막 그런데요, 그렇게. 근데 영광은 없고, 대부분, 그 공원 같은 관광수를래 그분도 이렇게 관광수를 했지 뺑뺑 돌고 있더래. 집은 없어요. 노숙자. 근데 이제 집이 있어도 조그마한 그거라도 있으면 굉장히 부러운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충격적인 것은 그 유망부은 강사가 거기 있다는 거. 먼지 푹푹 빠졌는데 지옥은 안 갔다더라도 뭐예요? 영광 다 받았다. 영광 다 받았다. 우리가 오른손인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 하나님 갚아준다. 우리 구제를 해도 불쌍한 마음, 사랑한 마음이 우러난 거다고 억지로 그냥 해야 되니까. 또 구제한다, 목준다 함께 그냥 상업주의 주님 앞에 그냥 억지로. 억지 인생 헌금도 하지 말아라. 또 이분 지금 40분짜리인데 이제 요약해서 이분 또 그게 무슨 얘기 나냐면 자기 12조 했는데 없더란 거예요. 상이 없더란 거예요. 우리 헌금 온 게 다 받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과 정성이 없는데 내가 받겠냐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 신앙생활 잘못될 수가 있거든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무서운 것이 경외예요.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면 죄를 짓습니다.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 자. 자, 말씀을 즐거워한다 자체가 참 중요해요. 그건 사랑하니까. 사랑한 만큼 즐거워요. 주님은 못 봐도 주님을 사랑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시편 1편 2절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지어졌는데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한다. 한번 즐거워. 사랑 관계에는 그냥 무조건 좋아. 사랑하니까. 예.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에서 누가 큰냐가 이 계명을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 계명이 서로 사랑이죠. 작은 자. 하지 않는 자.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건데 주의 법이 즐거워서 말씀 읽다가 은혜 받아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시편 119편의 140절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시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오며. 자, 밝기 전에 팍 통해서 기도했고 말씀 바랐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고 새벽녘에 놀던 나이다. 이게 기도 말씀의 전무한 아름다운 모습이죠. 다윗이 이렇게 말씀 묵상하고 기도했다는 얘기 많은데 사울왕은 예배드린 거나 그런 게 안 보이고 말씀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왕을 버렸다. 오늘 중요한 것은 성경 말씀이에요. 벌써 사울왕은 전쟁 이기고 나니까 자기에서 기념비를 세운 사건이 나오더라고. 영광을 하지 무슨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있어요. 한날은 사무엘을 얻은 아들 다음에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가 나중에 그 고백한 것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난 고백이 나와요. 사무엘 2장 3절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고 오만한 말을 외면하지 말지니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지금 행동을 다 알아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 생각 다 감찰하시고 다 알고 다 알아보시는데 십자가 지고 억울하고 분한 것도 알고 슬픈 것도 알고 괴로운 것도 알고 지금 얼마나 사랑한 것도 알고 행동을 다 알아보시니 얼마나 편해요. 중심 보시나요? 재능이 특출한 사람 사랑한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행동을 달아보신 그 하나 옆에 우리의 마음은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잘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 마음 하나는 내가 드릴 수 있잖아요. 지금도 그 상황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그렇게 예를 쓰구나. 과거 여점 두님은요 지금 같으면 돈 몇백 원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부자 된 것보다 많이 받았다. 왜? 거기에 사랑 정성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사랑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분인가 2장 6절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금 한나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고백이 성경이 됐다는 게 얼마입니까? 손을 내리기도 하고 거기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포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근데 그 어쩌나 하나님 그거 섬기는 것이 그분 눈빛을 맞추고 그분 사랑하면 된다는데 얼마 우리가 하나님 의식하지 못하고 그저 관념 습관적으로 생각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그냥. 급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의식하고 산가. 그분이 모든 걸 아시는데 나 주님 때문에 너무 주위에다가 억울하고 힘들면 그만큼 하나님 그걸 더 아시고 그래도 참고 견디 그 모습 보고 점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점수가.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잠언 8장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자가 구한 거죠. 세 번째 만난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찾는 것보다 하나님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냐고 찾으면 이용해 먹는 겁니까? 사랑해서 보고 싶어 찾아야지 만나고 싶어 찾아야지 않아요. 부귀가 내게 있고 참과 재물도 있다. 나를 사랑하도록 복관에 재물도 주신다. 저는 오늘 물질의 부유에 대해서 복 받을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아이고 뭐 기복신앙 맨날 복이나 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리 코로나 시대 와이프 시대도 하나님은 그럴 때 오히려 더 복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 본문 사제 정지가 아니라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고 나왔다. 흑암 중에. 나 이게 은혜가 돼. 캄캄 흑암 중에 어떻게 빛이 나옵니까? 세상에 절망이지만 그때 하나님이 더 역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역사해. 흑암 중에 빛이. 왜 위기와 고난이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요. 문제는 어떤 자세냐. 하나님은 그때 더 역사하고 더 인도하고 홍해 바다 앞에 가서 홍해를 가른 사건은 그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역사하기 원하시고 내 인생이 지금 절박이고 우리 나라가 힘들고 우리 교회가 힘들고 그렇지. 근데 사실 그때 주님 일하심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흑암 중에 빛이라 한다면 저는 생각난 게 우리가 위기 때 어려울 때 극적인 역사가 많은 사건이 있었어요. 다 아는 관정이니까 제가 안 하지만 저는 그 위기 때 응답도 받고 역사 나고 더 부흥도 줬고 물질도 줬고 다. 왜 그럴까? 그때 기도했고 만났기 때문에. 보면 2절 3절 후손의 땅이 강성하고 정직하지 않는데 우리 복이 있더니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다. 후손이 강성한다. 자녀가 잘 되겠다. 여러분 자, 우리 소원이 뭡니까? 내 자녀 잘 된 것이 제일 소원이잖아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 여러분,
요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미국에 아주 훌륭한 경건운동을 하신 아주 큰 역사를 이루신 분인데 그분에 의해서 그 다음에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어요. 근데 그분 후손을 조사하니까 900명, 1000명이 전부 세상적으로 성공했더라. 교수, 판사, 의사, 전부 뭐 국회의원, 전부 부통령 다 그게 다 잘 됐더라는 통계가 나왔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에 그런 자녀의 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지키는 삶입니까? 본문을 보니까 사랑으로 실천한 것인데 5절에 은혜 볼빌며 꾸어준 자는 잘되나 이 일을 정의를 행하리로다. 그러니까 신고 거두는 법칙이죠. 은혜 불고 나 여기서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발을 써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 사람 성공시켜줘야고 내가 이 사람 잘해주면 나한테 잘해주겠지가 아니에요. 전체 소경 절뚝발이 그 지를 초청이라고 했잖아요. 의인들이 부활세에 갚지 못하기 때문에 네게 도와 복준다. 심판 때 이렇게 작은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다. 주님의 마음으로 주의 이름으로 하면 얼마나 복을 받는 기회가 있어요. 기회가. 제가 북한 선교 강철호 목사님한테 하나님 은혜로 상당한 많은 현금 액수가 들어와서 보내고 제가 명세들 다 누구 얼마 핸드폰 전체 액수를 다 보내드렸어요. 정확하게 계산해가지고 너무 좋아. 그러면서 이제 그분 타협해갖고 이제 북한 우리나라 한 30, 40개 교회가 있어요. 탈북자 교회가 3만 4천 명에서 30, 40개면 1,000명당 1명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분이 무신하게 갖고 근데 그 교회들이 문 닫을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 교회도 근데 우리나라 교회도 그런데 그런 교회가 더 어렵죠. 탈북자 교회가 아이고 북한 통일이 끝나면서 그 30, 40교회가 많이 쓰러지고 없어진다면 진짜 내가 얘 그걸 생각 못했지. 아, 그 교회들 살리겠구나. 그리고 이제 전체 명단 다 알고 이제 다 보내드리고 문자가 오고 아, 그 30, 40개 교회를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겠다. 이제부터 감당해야겠다. 매달 10마씩 여러분 후원 들어오면 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 강철부터 너무 놀래갖고 왜냐하면 그 탈북 그 중국 센터 교회가 있어요. 센터 교회 두 개를 성교 못 보냈다는 거예요. 뭐 중국에서 죽지요. 성교지 자기 센터 교회가 못 보낸 그들이 탈북자들 해가지고 그 저 다른 나라 국경을 데리고 그 국경 초소 통과시키고 대도관 업무 한 달 걸려요. 거기서도 그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국경 패스 시켜야 되고 그 돈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못 보냈다는 말 듣고 아 진짜 큰일 났구나. 이제 전부 이제 소식이 오고 제가 이 말했어요. 강철 목사님, 목사님이 저를 살리셨어요. 그래서 내 가슴에 울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 교회 그렇게 해주니까, 그 애들, 총회의장 전체 다 우리가 했으니까, 막, 문자가 오고, 너무 참 좋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는 목사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왜 그러냐고. 사실 맞더라고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 살려주는데 주님한테 잘 보일 찬스를 주님 마음을 흡족한 기회를 내가 안 놓치고 잡았잖아요. 똑같이 후원해줘도 아이고 내 덕인 줄 아시오. 그랬으면 내가 영광 받아먹고 그분도 기분 나쁘게 받아도 목사님 우리 교회 살리셨어. 예, 우리 교회는 복 줄 거니까 나는 복의 통로를 알아요. 똑같은 말에도 어떤 말이 기분 좋겠냐고. 사람들 다 듣고 있을 건데. 아, 구절에도 사랑으로 불쌍해갖고 해야지. 아, 이렇게 하면 복준다네? 하나님 앞에 심고 상업주의로 가면 쓰겠냐고요. 우리가 정말 어떤 자세가 중요한가. 나는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얘기 한 번만 한 게 아니요. 그전 다 성교사 이런 얘기가 나와요.
지난번 인도 선교사도 어렵다고 그래서 어려운가 그래서 거치고 있다 해서 또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막 계속 지금 돼요. 그렇구나. 오늘 성경 말씀에 흩어 빈관자에게 주었으니 그 얘기가 연구 있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안 주겠냐 아 이렇게 했은 게 복 주겠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니까 물론 복을 주겠죠 복을 안 주면 안 할 거야? 복 받고 싶으세요? 당연히 내 것도 아니고 필요한 대로 써야지 그런 마음 우리가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그것까지 날마다 하나 앞에 점수 계산하고 해야 되겠냐고 우리는 십자가 피해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우리가 뭐가 안 돼 어차피 우리는 처음부터 빈손을 받고 빈손을 가진 인생들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고 살면 다윗이 솔로몬한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서 네가 제일 말씀 살면 은총과 귀중을 받으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나 사람 보내주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다 하기 때문에 잠언 3장 입절에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그래서 힘이 마땅히 마땅한 거예요 저들이 마땅한 거고 그리고 아끼지 말라 아끼지 말라 여러분요 흩어 구제에도 부하게 되고 아껴도 가난할 뿐이라고 못 먹고 못 입고 그저 어떻게 해갖고 돈 좀 모아갖고 한 60 되려고 하니까 딱 병 걸려갖고 죽기도 하고 또 해놔봐야 새끼들이 또 그런 간이나서 싸우고 마지막 노년에 비참해요 돈이란 것이 그래 새끼들 믿음으로 키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 본문 5절에 은혜 베풀며 꾸준 자는 잘되나 잘된대 그 일이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냐고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기억돼. 의인의 자식이 걸시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잘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8절 복 얘기 또 그의 마음이 경고에 들어와지 아니할 것이오. 그의 대적도 받는 복을 마침내 보리로다. 우리 항상 대적이 있어요. 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에게, 하여튼, 빈궁한 자, 어려운 자, 강도 만 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살려주면 그 축복의 통로는 그가 있어요. 진짜 성교하면 복을 주시고, 성교한 게 복준다네 하는 의미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성교할 수밖에 없고, 줄 수밖에 없고, 주의 마음 편하고, 나눔이라는 단어가 나머지 가니 빵 한 조각 먹고 싶은데 가운데 쪼개서 먹고 나는 내가 다 먹고 반쪽 먹고 그것이 마음 차라리 편해야 돼요. 예, 그 사람 먹고 사는 모습 보니까 내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거기서 느끼고 그러면 인생을 사는 맛을 알고 사는 맛이 어디 있는가 남을 행복하고 기쁘게 해준 것을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러면 행복의 맛을 아는 것이고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떻게 변화되냐 이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설교 준비하면서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나눠주라고 그 애워서 되냐고 그것이 우러나야 돼. 그것은 십자가 피를 통해서 주님 만나고 은혜 받는 가운데서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 가운데서 회개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깊이 내 가슴에 뭉클하게 와야 돼요. 근데 언제 뭉클하게 와냐 평상시 사람 잘 모르겠더라고. 위기와 고난 때예요. 고난 때. 눈물 골짜기 통행할 때 하나님 만나게 되는데 시편 84편 5제 보니까 주께 힘을 얻고 주님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의 대로는 기도 하는 문이 쫙 열려. 기도가 잘 돼 몇 시간씩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나이다. 그런데 언제 그렇게 열린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눈물 골짜기 애통의 눈물 한숨에 눈물 흘러요. 왜 죄 때문에 울고 마귀 때문에 울고 고통 때문에 울고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뽑아내고 통해 자복해서 내 죄성 육성이 뽑아내는 과정이 눈물 골짜기 그곳에 많은 셈이 있을 것이고 이른비가 복을 채우시고 셈수가 나오고 성에 담비가 오고 힘 얻고 더 나아가 시원한 앞에 각기 나타났다
각기 하나의 얼굴을 쓰고 있고. 여러분요, 누가 보기까? 하나 앞에 떳떳하고 걸어가는 가운데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사니까 내 마음 평안하고 기쁘고 위로받고 행복하고 주님 사랑하고 사랑을 느끼고 감동을 느끼고 교제의 기쁨, 희열, 감사, 기쁨, 의와 평강, 희락, 예수님 맛이 이것인데 말씀 사니까 이렇게 참 편하구나. 그게 우리 믿음의 삶이잖아요. 다시 말씀이 생수가 나가 살아서 그 말씀에 내가 지배받고 살고 나를 내려놓고 사니까 주의 영에 감동돼서 마귀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하늘문이 넓게 열리는 복된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의 눈물 골짜기도 때로는 죽으나 연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사울왕 그 연단 훈련 없이 바로 왕이 올랐어요. 나중에 타락이 되더라.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쫓겨다니 운 눈물의 세월 때문에 연단 훈련을 기나긴 기간 동안 1년이 아니에요. 10년 이상 받았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다윗 같은 사람도 그게 필요했을까? 골리앗을 죽일 정도 믿음의 용장인데도 내면의 변화는 또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또 달라. 골리앗을 죽일 정도는 보통 믿음입니까 그게? 물밑으로 그 정사에 뛰어가서 던졌는데 성령의 불의 사람이지. 그래도 한두 달이면 해결 안 돼. 30세 왕이 오를 때까지 그 나이가 만일에 18살 때 물맷돌 돌린지 어쨌든 10대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12년이라는 세월이 고통의 눈물골짜기를 통용해서 그렇게 만들어진 다윗도 나중에 순간 범죄를 할 때도 있었어요. 인간은 다 그런 거지 마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깨뜨리고 부서해서 주의 임재 가면 사는 자체가 얼마나 복인지 그런지도 모르고 까불고 영광 받고 돌아다니면 나는 너 모른다. 얼마나 무서운 사건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깨뜨리는 과정이 그래서 꼭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가 예수님을 알아야 돼. 성경에 대해서가 성경을 알아야 돼. 성경을 연구만 성경에 대해서 연구해 봐야 안 돼. 성경을 그게 비슷해 달라요. 성경에 대해서 몇 년도 뭐 됐고 뭐 됐고 뭐 됐고 학적이 지적 맨날 근데 그것이 신학교에서 자꾸 그러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전혀 필요 없는 건죠. 필요하기도 해죠. 뭐 구여자 같은 거 필요해요. 좋은 과목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주님을 사랑을 느끼고 울고 주님 품에 들어가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정 말씀대로 사는 사람. 말씀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실제 내가 성령 충만한 만큼만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저는 정말 내가 이 사랑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항상 내 자신 한탄을 해요. 진정한 사랑이 왜 이 정도밖에, 이 정도 조금이 조금은 있겠죠. 그것 갖고는 한계가 나 항상 바닥을 치고 있고, 물 같은 몸, 정말 헤엄칠 물 깊이 들어가지 못하고 겨우 발목이든가. 우리는 뭔가 영적인 신앙으로 주님 만나야 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 당시 예수님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예수님 눈으로 봤어요. 안 믿은 사람 많아요. 떡을 먹고도 그냥 가버렸어요. 표적을 본 까다 아니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다. 살과 피를 먹으라는 게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 피를 경험한 뜻인데. 다시 말해 영적 눈이 떠야 돼요. 바울이 그가 주님 만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야 하는데 비늘이 여러분 자 우리가 육안 지안 영안 있는데 육신의 눈은 지금 삶을 보여요. 이게 보여요. 근데 공기 안 보이는데 공기 있거든요. 전파부 있거든요. 근데 영은 진짜 천군 천사가 왔거든요. 여기 안 보여요. 영의 눈이 안 떴기 때문에. 영의 눈이, 신령한 눈이 뜬 사람은 성경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보아져, 믿어지고. 여러분, 소경한테, 아, 해가 둥실 떴네. 저 하늘 창공이 저 푸르고 참 맞고, 구름이 둥실 때 구름 하얗네. 저 산초 초목에 저 푸른 파란 것이네. 파란 것이 무엇인지 빨간 것이 무엇인지 조차도 모른다니까 소경은.
오늘 우리 영적세계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한테 뭔 얘기해봐요? 전혀 몰라요. 왜 몰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바꿔줘야 돼. 그리고 말씀도 먹지만 주님과 교제해서 내 영혼이 호흡을 해야 돼요. 이런 물고기가 물속에 좀 가끔 한 번씩 물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때 뭐든지 아세요? 숨 쉬어요. 물고기도 산소 들이 마셔. 입을 벌려갖고. 이게 막 우리도 때로는 밀실의 기도에서 주님 만나서 임재 기쁨 감사 찬양해서 내 마음에 흠뻑 기쁨과 감사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없이 부단히 돌아다니고 바빠봐야 내 영이 피곤하고 감동이 안 오기 때문에 내 마음에 은혜가 떨어져. 은혜가 떨어져.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마치 물고기가 바닷속에 살지만 그러나 그 짠 그 바닷속이지만 물고기가 짜지는 않대요. 뭘 의미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인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들어오지만 다 막아지고 마치 우리는 이 은혜의 햇살을 받아서 기도하게 되는데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기도의 축복 믿음을 하게 되면 마치 이 우리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수증기가 바다에 그 넓은 바다에 그 여름에 막 뜨거운 태양 빛만 수증기가 올라가서 그 수증기가 구름 잡고 비로 내리고 비가 와야 공중에 있는 모든 먼지도 싹 씻겨버리고 깨끗이 한번 싹 했고 다시 그 바닷물 들어가고 그 수증기 올라가고 그래서 계속 지구 오염된 것을 하나님 큰 그림으로 세탁하고 만들고 있어요. 오늘 내가 기도의 밀실에 대해서 기도한 것이 수증기로 올라가면 축복의 단비도 이렇게 내려오기도 하고 올라간 것이 없는데 뭘 내려오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 믿으니까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의 생명 안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한 분을 만져 주님 사랑하고 주님 품에 안아버리면 세상 것이 다 주님 것이니까 주님 필요에 따라서 주시기도 하고 기도도 필요하지만 많은 기도 안 해도 마음의 생각과 묵상까지도 주님이 연락해 주시게 되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석탄, 까만 연탄, 까만 연탄을 어떻게 그 까만 것을 뺄 수 있어요? 까만 석탄은 아무래도 절대 한 가지 딱 있어요. 연탄불도 불을 피우면 돼요. 불이 타버리고 나면 죄가 나오면 까만 것이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내 안에 더러운 죄악 까만 것도 성령의 불이 들어오고 회개하고 거룩하고 은혜의 빛이 임하게 되면 내 마음속에서 거룩히 이루어지고 죄가 버려지고 그러면서 임재 영영 능력이 오게 되고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 은혜의 태양 앞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계명을 지키고 크게 즐거워하는데 그 계명을 지킬 힘이 성령이 온 만큼 지켜지고 지켜지게 되고 용서되고 사랑이 되어지는 그 과정은 뭔가 절대 은혜 받지 않고는 안 돼요. 모든 생명은 이 땅의 모든 자연 만물도 여러분 지금 저 태양 배대기에서 식물이 자라고 모든 곡식이 자랍니다. 근데 저 태양이 마치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서 의의 태양이시니까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데 하나라고 근데 성부 하나님 또 따로 어찌게 세 분이 한 분이고 그럴 수 있을까? 태양으로 설명한다면 태양에 빛이 나와요. 빛. 또 태양 자체에 열이 나 열. 뜨거워. 또 태양 자체가 있어요. 내가 참 빛으로 왔다. 예수님은 태양의 빛으로 온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태양의 뜨거운 열은 성령의 불이 불. 태양은 하나인데 태양 자체에서 성부 하나님 계셔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자 예수 빛도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도 주고 근데 우리 그분을 만나야
식물도 태양을 만나야 되는데 영의 생명도 그분을 사랑하고 교제하고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날마다 그분 의지하고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 생활이고 기도하게 된대. 그래서 날마다 마귀는 어둠을 주고 죄를 주고 미움을 주고 흑암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절대로 어둠을 쫓는 길은 빛을 비추면 어둠이 바로 도망가요. 빛 거두면 공존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어둠 얘기 말고 항상 기뻐하고 심하기도 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사랑 용서하고 살아서 그 은혜 빛이 가득 차면 남편이 좀 까살스럽게 놀아도 예, 당신 그거 자꾸 따져갖고 뭐 얘기해도 없어요. 은혜가 떨어진 게 그런갑다고 따스한 햇살을 비춰주고 내 가슴에 품어주고 그 가슴에 응? 그 얼음 같은 차디찬 것을 뜨거운 가슴 녹여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람마다 단점 장점이 있는데 단점이 90이고 장점 하나 있어. 그러면 90 그거 지적은 뭐 안 됩니다. 다 자기도 알아. 자기가 못 이기니까 어쩔 수 없어. 10 장점을 가지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고 그 생명 계속 키워주고 그쪽에다 물을 계속 대줘봐. 세워주고 키워주고 감사하고 고맙다고 뭐 나도 선한 능력이 있구나 하고 그 안에 12, 20, 30, 100이 돼가지고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긍정을 보라고요. 좋게 보라고. 우리 교회가 안전한 아니에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저도 지금 훈련받고 힘들어. 근데 저는 그래도 무엇인가 있겠죠. 의의 태양 바라보고 그 믿음 가지고 계속 허감정의 빛도 일어난다. 범사에 감사하자. 그리고 주님이 어떻게 동행할까?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만남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예. 근데 그것도 내가 된 하나님의 은혜가 빛이 와야 되겠더라고. 저는 썬다싱 생애를 가끔 보면서 야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오직 은혜. 그분이 은혜 받고 티벳 전도로 갔는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그 전도 불교 국가 티벳인데 가만 두겠어요. 잡아갖고 우물에다 쳐내버렸어. 근데 들어가 보니까 사람 뼈가 죽은 뼈가 있는 게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리고 위에 딱 문 닫아보면 절대 못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밧줄을 내려서 자꾸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시장에 다니면서 전도도 그러고 그랬으면 뭐 나 같으면 아이고 어떡하나 이제 빨리 그 나라 도망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전도 다녀? 그 맨 맞고 감옥이 되어버렸는데 또 전도 다니고 있네. 그래서 썬다싱이고 여봐라 누가 내줬냐 하고 막. 그리고 이제 그 절 지주겠죠. 제일 그 사람이 자기가 열쇠걸음을 갖고 지금 잠갔기 때문에 근데 누가 대줬냐 가보게 열쇠가 잠겨졌는데 사람만 나왔다는데 어떻게 여겼어요? 저 같으면 기절 초풍해갖고 너희 하나님 진짜라 아마 무릎 꿇어야 되는데 인간들은 그렇게 해도 또 안 믿어요. 그 사람 참 독하고 악해요. 근데 그런 사건이 성경에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감옥문 닫혔는데 베드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아멘 사람 보면 그래서 거짓말이 안 믿더라고요. 우리는 믿어져요. 믿어진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셔요. 그러나 그런데 끝나시니 기도 가운데 주님이 오셔요. 근데 거짓 모습을 갖고 갑자기 빛으로 오셔서 자기 딱 가슴이 돌아버리는데 완전히 바꿔져.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가만히 그냥 그 은혜 감사하니까 불교가 전도로 가고 별 스토리가 다 있잖아요. 그 우리는 이제 이 신부로서 저 최식경 목사 책 1, 2, 3권 있고 또 다시 지금 읽으면 야 정자 이런 연계가 이렇게 깊이가 있구나.
연계 최고부 꼭 읽어보세요. 제가 자주 그 신부도 네 단계 있다 했잖아요. 네 단계가 뭐에 다른가? 달라요. 어떻게 다른가 보니까 왕권계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요. 성경을 말씀이지만 직접 음성 들어요. 다시 말하면 직통 계시 교신이 가능하다에 나와 있어요. 그 영이 빛을 나고 모두가 영적 권세로 악한 영들을 제압하고 그 포로를 살려보기도 하고 목숨 걸고 주님을 사랑한 사람들, 세상을 이긴 사람들, 이런 사람은 성경을 보면 성읍에 하나요, 족속에 둘이다. 광주에 있다가 한 명이 있다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강제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극소수라고 봐요. 그러니까 신부만 돼도 다행인데 거기서도 최상급이니까 사도급, 최고급 아마 그런 사람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그 정도 되면 성경을 가지고 활용하면서도 직접 교신이 가능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두 번째 황후계를 신부, 영이 깨어있는 사람인데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순종 기쁨으로. 그리고 검이 날이 세갖고 좌우로 날선 검으로 적을 치고 마귀를 잡고 대단한. 그게 두 번째 계급 속한 사람이 그 정도. 세 번째 계급 보니까 비빈계를 신부는 좀 떨어져. 뭐, 말씀에 대해서 떨어진 게 지금 말씀 가지고 강조하잖아. 지금 말씀 계명을 그게 기뻐하는 건데, 말씀의 수준이, 듣는 수준이 성령의 검을 가지고는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힘들어요. 세 번째 힘들었다는 것은 기쁨과 행복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죄를 하긴 하는데, 해야 되니까 하는데, 즐겁고 기뻐서 뛴 것일까? 제가 지금 하루에 세 번씩 예배드리면서 지금 감사한 것이 여기도 지금 외부에서 오신 분 쭉 앉아서 지금 등록하신 분도 있고 오늘 또 보니까 뭐 오늘 또 파주에서 한 번 오신다고 또 앉아 계신 분도 있고 이렇게 외부에서 이제 많이 오셔요. 그런 분들 때문에 어제 밤에도 밤 토요일 8시 기도가 되는 거지. 외부에서 안 오면 어떻게 그랬어요? 여러분, 만일에 하루 세 번씩 나온다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겹네. 아니, 한 번 나고 새벽에 나오면 됐지. 또, 낮에 2시 나오고, 또, 저녁에 나오고, 8시 잠자는 시간 나왔고, 어떻게 살으라고, 직장 생활하면서 못하죠. 어떻게 돼, 강요는 안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나온 사람 나올 것이고. 저는 행복을, 이게 지금 세계적으로 많은 분이 보고 있기 때문에, 사명을 하죠. 그래서, 가능한 한 이제, 성경을 좀 어려운 성경 찾아갖고 해석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일주일에 몇 번 설교요? 세 번씩 3, 7회 뭐요? 근데 솔직히 제가 그것이 부담도 하고 힘도 드는데 힘은 들죠. 근데 그렇게 하기를 잘했다. 그렇지. 아이고 한번 시작해놓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힘들다. 그건 아니에요. 내 말 믿어주면 안 해. 나 거짓말 안 하지. 와 내가 뭐 재미는 이상하지. 어쨌든 돼. 그리고 속아입이 한 시간 설교하고 있어. 좀 작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나 뭔가 어디 8시 뭐 9시 넘어버려. 뭐 설교 별것도 없으면 그래 별것도 없어. 어쨌든 나는 재밌게 해야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나와야 되겠어? 안 나와야 되겠어? 근데 사실 그게 나는 신부단이라고 생각하고, 저는요, 그 재미가 솔솔해. 하루에 세 번 예배 드린 것이. 할렐루야. 네 번째 신약의 신부는요, 줘라. 신부는 신부인데. 그리고 검을 가졌지만 사용 미숙해요. 미숙해. 그러니까 지금 네 개 오늘 말씀 중심의 설교다 이 주제가 꾼 거예요. 뭐 설명하다 끝도 갔다 없는데 첫 번째는
성경 아니고도 주님 음성 다 들어보시려고.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검으로 쓰고 싸우고. 세 번째는 하긴 하되 좀 힘들어하고. 네 번째는 그냥 가지고는 이때 졸고 앉았어요. 여러분 신앙은 어떤 스타일입니까?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어제 간증인데 저는 어제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금남로 집회를 뭐 2주 3주 전부터 계획하고 준비 다 하죠. 사실은 제가 다 조용 다 해야 될 책임이죠. 광주에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 황 장로님 저기 아주 훌륭한 분 그 장로님한테 이제 몇 개 갖고 다 갖고. 그 저는 두 목사님을 설교하라고 추천했어요. 왜 안 하려고 했냐면 그분들을 하면 그분들도 잘을 두겠지만 자기 그 팀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성도 많이 동원 안 되면 어쩔까. 일단 수가 모여야 돼. 외부 집회인데 밖으로 다 보잖아요. 제 생각 어디 우리 집회인데 제가 마이크 설교했는데 옆에서 막 빡빡빡 해갖고 방해친이라고 팀들이 왔더만 누군지 알겠지? 경찰들 그렇게 많이 오고 뭐 설교 못 오기려고 막 여기다 마이크 두고 막 방해치고 앉았고, 야 세상 이렇게 방해치구나. 근데 얼마나 설교 힘들어, 막 빡빡하고 옆에 바로 옆에서 마이크 두고 막 그대로 치고 있어. 저런 식으로 방해라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했는데, 저 이제 그 두 분 몇 개 놓고 아이. 어제 아침에 낮에 다 문자가 왔어요. 못 온다고. 토요일날사. 어제사. 그제사.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안 하려는 이유가 내가 막 나서고 그것보다는 다른 분들 오고 또 그분들 오면 되지. 그냥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황자님한테 두 분 못 온다는데 하나 병원이고 뭐에 사정 있다고 그래서 그 황장님 목사님 당회장 좀 하시라고 하세요. 그래서 합의 끝났어요. 토요일 이제 그분이 이제 하기로 됐겠죠. 이제 그리고 어제 주일날 새벽에 4시 여기서 다 무릎 꿇었는데 하나님의 감동이 왜 네가 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기를 원하신가? 그 분명 감동 와요. 그럴 때는. 그, 이제, 급히 준비했죠, 이제, 4시. 그래 놓고, 이제, 또 그 목사 하기로 했는데, 그분하고 나하고 시간이 또 너무 많은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할까. 이제, 어제 6시 반에 전화를 했어요. 내가 준비했다 가려고. 뭐, 그거 했다 가면 이제 내가 미안하잖아요. 몇 개 놓고 내가 해본다고 하면 또, 그분 준비했다는데. 근데 그 장로님이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못 오신다고 어디 갔는데 안 오시 아예 그 시간 도착 못 온다네. 휴, 제가 4시에 감동 얻어서 좀 변경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구나. 뭐 제가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야 그리고 이제 설교를 어저께 어쨌든 하게 됐는데 마지막 이 말하고 싶어요. 실제 광주에서 거기서 누가 여러분 믿음 좋은 여러분들은 잘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좀 우리 성도들은 또 목사님 맨날 거기서 그냥 막 뭐 야외 집회 설교고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강한 설교가 나오거든요. 뭐 주사파가 어쩌고 뭐 어쩌고 뭐 이재명이가 어쩌고 안 오고 싶은데 할 수밖에 없어. 그때 그 분위기 왜냐하면 막 시작이니까 지금 어쨌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결론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되면서 감사한 거죠. 주님이 만일에 주님이 하길 원했는데 결코 내가 고집부리고 새 목사한테 몇 개 안 했단다면 주님 나 뭐랄까 다 그분들이 못 오고 안 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감동해서 했어요. 목사님 하고 싶어서 그런 것 아니요. 그러지 말고 좀 믿어주시오. 아멘이죠. 진짜라니까 강단에서 사실 왜 이런 얘기냐면 여러분 소통하고 싶어서 그 어제 그 설교 그걸 가지고 우리 성도 내가 우리 임승만한테 우리 성도는 띄우지 마 밖으로 막 띄워
우리 성도들은 나 그런 거 막 밖에 가서 어쩌고저쩌고 거 싫어해. 그런 설교는 세게 설교했거든. 세게 김재중 씨가 어쩌고 막 하고 싶은 다 했어요. 광주 깨어나라고 지금 무슨 소리냐고. 도청 뺏어다가 자기 고향에다가 갖다 주고. 아니 도청이 전에 광주 시장 내쪽 그 구석대기 목포에다가 그때 도청이 그 뭐 우리 집사람이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뭔 도청이니까 광주가 전남 광주가 중앙인데 그 구석대기에다 처박아놓냐고. 돈 2,700에 김영석 홍정이 갖고 뺏었다가 평민당 그때요 예산 통과 안 시켜요. 그것도 2,000억 뺏었다가 그래 갖고 갔더만 그분이 김대중 씨 우상하고 있으니 돈 갖다 줘갖고 원자폭탄 만드는데 그 사람이 북한 앙이포 그 사람이라는데 지금 이제 모두가 근데 광주가 좀 깨어나야 되는데 막 그냥 어제 그냥 그 말 다 해버렸네. 오늘 2부 때 그만이네. 3부 때 포터져 나와버렸네. 또. 나는요 제가 뭐 광화문 집회 가고 싶어서 이런 말을 하고 간다. 우리나라 깨어나라고 지금 공산화 된다고 지금 막 우리 교회에서는 별로 싫어한 게 아니고 밖에 가서 입을 하네. 제가 그래서 뭐 밖에 그리 큰소리 자꾸 들어올 것이 뭐 있어. 나도 힘들어. 말씀드려서 한 건 뭐냐. 북한 돈 갖다 준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나라 적화되면 큰일 나버려요. 십자가도 지고 주님의 저에게 십자가 지게 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안 하려고 피했는데 하라고 했고 하게끔 만들었고 4시에 있고 저기 안겹치게 됐고 모든 것이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고 저는 확실히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살리는 복된 자들이시고 끝까지 말씀에 따라서 승리하는 복된 자들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시옵소서.